예쁘다. 맛있어. 나 어때? 먹을래. 나갈까?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꽃에서 꽃이 나오네. 꽃놀이입니다. 일어나실까요?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술하는 스티브라고 하고요. 저는 라희라고 합니다. 짠할까요? 라이는 키스를 잘하는 편일 것이다. 일단 뭐 외모부터가 못할 수가 없는. 잘하는 편이세요? 네, 스티브님은요? 키스 못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스티브는 솔직히 마술로 이성을 꼬신 적이 있다? 무조건일 것 같습니다. 아, 무조건 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마술 보여달라 해서 보여줬는데 뭐 넘어온 적은 좀 있는 것 같다. 라인은 낮에 하는 뽀뽀 or 밤에 하는 키스. 키스를 하는 목적이. 키스를 하는 목적이 보통 뭐죠? 아, 제가 몰라서 제가. 네. 침대. 아, 낮에 하는 뽀뽀는 또 서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풋풋한 맛이 있는데. 근데 방금 서두에 같이 자고 일어났다가 전제가 됐는데. 아, 낮에 뽀뽀하는 거면. 저를 보면서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무조건 키스. 스티브는 키스만 해본 적이 있다. 당연히 키스만 해본 적도 있죠. 동물도 아니고 키스한다고 바로 막 왕 하는 것도 아니고. 라이님은 그러면 키스하면 바로 그냥. 아, 저는 그 전 단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 갑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신다면. 키스만 해보고 네, 뭐 집에 간 적도 있죠. 그럼 오늘은요? 바뀔 수도 모르는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뭐를 기대하시는 거죠? 혹시 마술하면서 키스할 수 있어요? 마술하면서요? 그러면 백지 카드들을 준비했거든요. 이 중에서 아무 데서나 원할 때 멈춰라고 해주시면 돼요. 멈춰. 멈춰라고 하는 데에서 카드를 보여줄 건데 여기 백지 카드에다가 사인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일단 잘 접고 끝으로 잠깐 물어주시겠어요? 다음 카드를 재사인을 할게요. 재사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 접어서 지금부터 우리 키스할 건데 되게 마술 같아서 잠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입에 넣을래요? 이번에 카드 꺼내볼래요? 헐! 대박! 신기했어요? 어, 저 진짜 놀랐어요. 그죠? 그러면 키스는 어땠어요? 부드러웠어요. 저희 한잔 할까요? 바람의 기준이 되는 스킨십. 저는 아주 유교보이기 때문에 손만 잡아도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는 거 직전까지는 일단 다 허용을 해놓는 편이라서. 만약에 제가 라인님 남자친구예요. 제가 막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고 자는 거 빼고 다 했어요. 그럼 연락이 안 되겠죠?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허용은 되지만 선택은 네 몫이다. 그 대신 헤어질 수는 있다. 차라리 나 모르게 해라. 아, 근데 그거는 뭐 맞는 거 같아요. 네, 일단 전 허용 범위 되게 넓은 걸로. 다음 거 읽어볼까요? 네. 죽기 전에 딱 하나의 스킨십만 할 수 있다면인데 만약에 뭐 지구 종말이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껴안고 좋은 인생이었다 하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 저라면요? 그러면 뭐 퐁보다는 더. 그게 뭔데요? 키스 그 이상?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요. 섹스요, 섹스. 아, 진짜. 그러면 라이님은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뭐요? 침대에서는 그거요. 속꿉장난? 섹스요. 나는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키스가 있다. 적극적이고 강렬한 걸 추구하는 편이라서. 제가 완전 욕받고 직진했는데. 혹시 스티브님은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뭐 키스를 한다거나 섹스를 한다거나 했을 때 되게 노래나 불빛이나 분위기를 진짜 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한 박자를 다 맞춰주고 해주는 키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하는 거 좋아해서. 보면서 뭘 하는 거죠? 뭘 보면서 하죠? 키스할 때 평소에 좀 뜨고 가시나요? 감고 있다가도 잠깐씩 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면 라이님이 눈을 떴을 때 남자가 눈을 뜨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감고 있는 게 좋아요? 같이 눈을 한 번씩 마주보. 아, 동시에 눈을 뜨고 동시에 눈을 감고. 조금 더 야하지 않을까. 세 글자 게임이네요. 이게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면 별주인데.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좋아요. 예쁘다. 맛있어. 나 어때? 먹을래. 나갈까?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이거 되는 단어예요? 잠시만요. 이건 제가 이긴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땡땡 할 때 제일 하고 싶다. 저는 네. 아까 말했듯이 뭔가 무드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약간 오고 가는 뭔가 야릇한 눈빛 있잖아요. 혹시 지금 그걸 느끼시나요? 라인님은 언제 제일 하고 싶으세요? 아직 안 했을 때.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혹시 지금? 생각은 자유니까요?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맞는 거 같아요. 아예 안 해봤을 때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었는데 적극적이고 강렬한 걸 추구하는 편이라서 여기 뭐 쥐구멍 같은 데 없나요? 좀 한잔 할까요? 좋아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키스 탑 3. 저는 매 순간. 저는 첫 번째는 키스를 하고 싶어서 끌고 가서 벽에 밀고 키스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언제? 3년 이내. 가장 그럼 특별한 게 첫 키스. 첫 키스를 언제 하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럼 어디서 하셨나요? 학교 운동장에서. 누구랑 하셨나요? 네? 다음 카드로 넘어갈까요? 네. 로맨틱하게 고백해보기. 거절당하면 벌주예요. 들어오시죠.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죠.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보러 가실래요? 집에 고양이 키우세요? 야옹. 여기 나온 것을 후회, yes or no? 근데 저는 no입니다. 저도 후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한국 사회가 보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수적인 것보다는 개방인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나온 건 맞는데 시선이 좀 아직까지는. 아, 걱정이 좀. 그쵸. 지금 느끼는 감정이 술 때문이다. 술이 들어가서 더 몰입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술 때문만은 아니다. 저도 저희가 만나자마자 키스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가까워진 느낌? 그럼 아까 키스했을 때 설렜어요? 아니면 떨렸어요? 둘 다예요.
저는? 네. 이미 알고 있는 게.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제 번호를요? 네, 라인님 맞으시죠? 네. 잠시만요.